네. 선생님, 그, 잠시만, 이렇게 자리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네. 이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걸어주고 오셔서요. 네. 걸어주면서 딱 앉으시고요. 그 앉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저기, 누구누구라고, 네. 그, 제 선생님 성함이랑 네. 학교랑 지금 맡고 있는 교과목 몇 년째 교사 생활하고 있다. 그거 간단하게 아, 자기소개. 네. 예. 이거 레이드 보니까 위가 짧네. 선생님, 이따가 지금 이렇게 넓잖아요. 미니어처럼 돼 있어서 둘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우중학교 영어교사 송형원입니다. 올해 34년 차 근무 중입니다. 시선은 절 보시면 네. 됩니다. 이거 한 번만 쉬어볼까요? 잠깐만요. 됐냐? 같이. 박수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간단하게 선생님 경력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언제, 몇 년도에 어느 학교 부임했고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84년도에 이제 교직에 부임했고요. 사립학교에 두 학교다가 이제 공립으로 나와서 중학교에도 있었고 고등학교에도 있었고 특성화고에도 근무를 좀 했고 그런 선생님, 그, 유명 인사세요. 인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 대상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좀 사회적인 참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일들을 쭉 이렇게 하고 계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결국은 연관된 건데, 처음에 제가 이제 공립학교로 갈때 고등학교에 딱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가면서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고등학교 수업하고 다르니까 엄청난 그 고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좀 어떻게 해야 중학생에다가 수업이 되는가, 그걸 좀 연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좀 잡은 듯 싶었는데, 그때 또 차례 위기가 오더라고요. 어떤 몇 퍼센트의 아이들은 어떤 식의 수업을 해도 아예 무관심해 버리는 애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리고 화가 나 있다는 느낌이 드는 애들도 나타났고, 그래서 또 수업에 온 거에만 몰두하다가 그런 어떤 새로운 부류의 아이들, 그쪽에 또 있죠.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아, 얘네들을 바꿀 때는 교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학부모의 도움이 절실해요. 그래서 또 학부모 교육에 또 관심을 갖게 쭉 이렇게 흐름이 결국은 이제 수업 시간에 행복하려면 그런 요소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신 거 아닌가요? 아, 네. 뭐 막말로 하면 지랄인데 또 오지랖이라고 하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스스로 경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안 돼. 지나친 보람은 병의 원인이 됩니다. 건강을 해친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한해 휴직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 1년여 휴직을 얼마나 하셨죠? 작년 1년 휴직을 한 거죠. 1년이면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닌데, 아, 그렇게 오랜 기간을 휴직을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생활지도부장을 좀 3년 하고, 그래서 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친 보람은 건강을 해친다. 좀 오바를, 그런 뭐, 학교폭력이 사실 이 업무가 엄청난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그 결정적인 계기였던 그 사건, 그거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의미였던 네. 저는 제 생활지도부장한테 가장 갈등이었던 게, 이 생활지도부는 부장은 징계를 내려야 되죠.
그런데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려면 이 아이들을 또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판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경찰 역할도 해야 되고 검사 역할도 해야 되고 상담교사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서서히 또 서서히 소진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게 이제 당일치기 여행이거든요. 방학 때도 그렇고 주말에도 막 당일치기로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갔는데 어느 순간 학부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학교폭력 사안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뭐 한 시간 동안 통화를 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막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다가 그 어두움 속에서 무너져 내린다는 느낌. 어떤 전화? 근데 뭐 가해니 피해니 이런 거 없죠. 피해 학생이 이제 가해 학생은 뭐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 이런 저는 늘 관점이 지금 학교폭력 피해냐 가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 포인트는 성장이니까 끝까지 성장을 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야말로 가래니가 찢어진 거죠. 폭삭 느낌이 있어요. 아 정말 풀숲이 쓰러질 때 그 느낌. 근데 그게 결국 시민이니까 학교에 나가기가 두려워. 그럼 이제 우울증이요. 그럼 어떻게 좀 극복을 하겠어요? 아, 저 신경정신과를 추천을 받아서 다행히 또 집 근처에 교사들 이하에 높으신 분이 계셔서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을 받고 우선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니까 책도 우울증 관련된 책도 제가 가서 많이 구입하고 그리고 우울할 때는 무슨 준비를 많이 하는 여행이 별로 안 좋다. 당일치기예요. 그때 또 습관이 됐어요. 여행 가고 그러면서 제 생각도 바뀌고 완벽주의자적인 교사들이 좀 완벽주의 스타일이 그런 이가 이거 좀 내려놓고 그러면서도 회복이. 근데 당시에는 좀 뭐랄까 좀 자괴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 우울감이라는 게 결국 자존감의 바닥이 나는 거.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근데 좀 쉴 때 쉬어줬어야 하는데. 힘이 없는 상태로 되었다. 여행이 많이 도움이 돼. 약물 치료도 한 달 정도 약물 치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한세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겠는데 학폭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긴 했겠지만 사실 뭐 단순히 그 사건보다는 좀 이렇게 그런 선생님을 좀 짓누르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좀 쌓였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전엔 방학이라는 일반인들은 방학이 있는데 뭘 그러냐 이제 방학을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학폭도 그렇고 학폭은 이런 업무들이 사실은 가장 궁극적으로 교사에게 치명타를 주는 거는 수업이 제대로 안 돼. 여기에 신경 써, 저기 신경 써. 그러니까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준비 안 된 수업은 짜증이 나거든. 그럼 그 거기서 애들한테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제 자존감의 상처를 받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럼 이 나이에 뭐 40, 50대 들어서 어느 때는 수업이 안 될 때는 막 밤 자면서 울어. 너무 슬프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런 것들이 좀 학교 계기가 돼서 교사들이 가장 치명적인 건 수업이 안 될 때. 수업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잘 되는 수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애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애들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니까. 이 찾아가지는 못하는 거야.
애들은 날고 있는데 서로 기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괴리 때문에 수업이 애들이 이제 애들 말로 뭐 생간다 수업이 재미없다 이거야. 요즘 애들은 재미없는 수업을 용납하지 못해요. 게임 세대. 수업도 게임처럼 막 이럴 때 애들이 막 하는 걸 막 놀이처럼 돼. 그런 걸 못 쫓아야 돼. 그러니까 수업을 준비하기에 시간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좀 모자른 측면들이 많이 있나 봐요, 사실. 뭐 잡무라든가 여러 가지. 네, 그렇죠. 그 잡무라고 저는 이제 업무가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교과서로 다 녹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학교는 너무 많은 모든 것들을 해. 그때그때 그냥 학폭이 필요하니까 학폭의 법률이 들어와. 또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로교육이라는 것이 들어와. 그리고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딱 작년 또 인성교육진흥법이 생겼어. 근데 이런 내용들이 왜 업무에 가중이 되냐면 치밀하게 교과서 들어와야 되고. 사실 얼마든지 교과 내용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왕따 얘기가 교과서 소재가 되니까. 편견에 대한 이야기. 그거 나올 때,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장애아에 대한 편견이 나올 때, 유튜브 뭐 영상 검색해서 애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감동도 느끼고, 재미도 느끼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뭐, 외부에서 이제 다른 학법, 교육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보면 그거 하다가 평생 수업을 놓쳐버렸어. 진로교육도. 진로교육 아닌 교과가 어디 있어? 이건 수업 시작점이죠? 네. 시작점 좀 키워. 빨리 들어가요. 저는 그림이 참 급하다.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좀 섬세하게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서 해야 사실 모든 그 당연히 진로교육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뭐 진로교육에서 이벤트로 뭐 한 당일 애들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정작 그런 요소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은 실행이 됐는데 학교가 조용해요. 저희들이 초반에는 저희들도 긴장을 했는데 교육부가 방향을 아주 잘 잡았어요. 이번 마침 또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가 정밀하게 이렇게 넣어서 교육과정 자체에 모든 교과가 인성교육과 관련한 요소들을 검토하게. 그래서 이제 그럼 교과서가 오면 그 교과서 내에 교장 지도서에 이거는 이런 인성교육의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시험 문제도 이렇게 그걸 출제하고 그래서 다 이게 좀 차분하게 흘러가는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은 영원한 아마추어. 너무 바깥의 것들이. 아, 그때 임기인 거지. 그냥 막 뭐 교육감님께서 뭐 학교 업무를 줄여나 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게 막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냥 덤프치워서 운동장 한가득 일을 갖다 만들어서 쭉 가버려요. 이제 일선에 있는 교사분들하고 어떤 교감이 없이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막 이제 생기다 보니까 좀 급한 게 문제는 논술도 그때는 뭐 거의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봐자. 그러면 또 이게 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논술을 해야 된다. 그래도 지금도 서술형 평가를 해야 된다고. 오늘은 저는 오늘 아주 바쁜 날이에요. 논술 대회에 제가 시험 감독을 해야 돼. 제가 영어 교사인데. 전혀 이제 맥락이 없는 거예요. 맥락이 없는. 땡뚱맞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교사들의 의식이 자꾸 이렇게 좌절하는 게. 밸런스 그 균형이 안 맞거든. 뭔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논술이라 그러면 사실은 제가 국어 교사에서 혹은 사회 교사에서 뭐 한 학기 동안 쭉 지도해. 그 아이들에서 이미 충분히 성숙한 상태에서 그 대회를 열어줘. 그러면 저도 의미 있고 애들도 의미가 있는데
뭐 그냥 뭐 제 업무라서 뭐 누워서 침대 끼지만 그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육의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들 사실은 좀 힘드셔서 1년간 휴직을 했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 생활하면서 많이 지치는 거라 잠깐만 우리 아 수업 다 교실 감사합니다. 어, 그 지키는 이유가 이제 뭐 입시라든가 경쟁 혹은 이제 사교육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런 것들이 좀 선생님들을 좀 많이 지치게 하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좀 해가지고 좀 많나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사 생활 하시면서 많이 지치는 이유들이 어떤 과도한 입시 경쟁이라든가 어떤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학부모와의 관계 설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떠신가요? 최근에 이제 교사들의 소진이라는 번아웃이라는 용어가 자꾸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김성엽 대구 교수가 그분이 명퇴대라는 3대 이유를 꼽았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소진이 되니까. 그 중요한 건 이제 애들의 그 낯선 행동들, 학부모의 민원 증대, 그다음에 업무의 폭증. 퍽퍽 펑 터져. 진로교육법 펑 터져. 뭐 방과후교육 펑 터지고. 근데 뭐 학교가 그냥 뭐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낯선 행동과 관련해서는 그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체벌이 최근까지도 제도적으로 허용이 됐던 나라잖아요. 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훈육 방법, 디스플린, 훈육 없는 조직은 없거든요. 가정도 훈육이 있는 거예요. 근데 훈육에 대해서 매라는 것이 최근까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에 연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최근 한 5년 전부터 체벌이 금지돼 버리니까 상황이 되니까 교사들이 당황한 거죠. 매라는 정말 강력한 초강력 무기 이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교사 선생님들이 아노미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전에 애들이 다양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인을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연구를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교실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낯선 문제 행동이라고 안 하고 이제 낯선 행동이라고 한 거는 그 가치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들도 애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고생들 하셨고, 제가 작년에 휴직하면서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낯선 행동의 이해와 대응법 강의를 했어요. 제주도 모슬포항에 있는 학교 애들도 시작을 하고 전국의 아이들이 교사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수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교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일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성적을 올리거나 이제 좋은 학교로 보내기 위한 어떤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선생님 개인적으로 수업은 어떤 여기는 이제 중학교라서 아무래도 입시라는 게 부담이 크지 않고 또 뭐 특목고를 하는 그런 애들이 많은 학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입시 경쟁과는 좀 멀어져 있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첨예하게 교사들 간의 갈등의 요소가 돼요. 그냥 어느 한 쪽은 아침에 자율학습 시간에 영어 듣기를 하자. 그러면 20분을 뭐 이렇게 한여분을 틀어주고 뭐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벌어져요. 어느 담임선생님은 내가 애들하고 아침에 영혼이 만나는 시간이 조회인데 그 시간에다 영어를 떨어버리면 그 조회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갈등이 첨예하니까 우리 끝장 토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담임들이 다 모여서 회의실에 한번 끝장 토론을 해봤어요. 근데 정확히 5대5는 아니에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전임 교육을 위해서 아침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수업을 교사의 영역이 생활교육, 학급 운영, 수업인데 저는 수업이 답이잖아요. 이게 수업을 잘하면 애들이 담임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면 잔소리 할 게 많아. 너 왜 늦게 왔니? 너 왜 복장이 그 모양이냐? 잠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담임 선생님이 담임과의 수업이 제일 안 돼. 그런 경우가 단톡방에서 이제 그런 상담을 좀 했는데 그거 하고. 근데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애들이 뭔가 깨달으라고 오는 거죠. 담임한테 잔소리 들으라고 오는 건 아니죠. 수업 시간에 뭔가 애들이 즐거워야 되고 뭔가 탁 와 이거 대박이다 재밌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애들이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정말 우리 언니는 저걸 보고 도깨비 상자라고 써요. 야, 넌 뭐 무슨 장사하러 다니냐? 이런 걸 왜 이렇게 갖고 다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애 이제 우리 교사 스타일하고 애들 스타일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교사들은 대체로 좀 차분한 내성적인 거예요. 요즘 애들 외향적인 애들도 그런 애들하고 같이 섞여서 애들에게 성취감을 주려면 이 교사가 바뀌어야 되죠. 저런 도구를 주고 정말 제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건 뭐 음악파 수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실은 이건 지랄리피케이션. 애들에게 지랄의 기회를 줘야지. 애들은 막 45분 동안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지겨운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벌어지면 벌점 푹푹푹 그러면 애들은 미쳐버린다. 그래서 수업은 저는 수업이 애들이 다 나름 끼가 있거든요. 저기 이제 제가 드럼까지도 얻어놨어요. 드럼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미니 드럼 이거를 애들이 껌질락거리고 이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펜비트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펜비트라고 아예 이런 도구들을 방학 때 사가지고 가서 사왔습니다. 근데 학부모 제가 학부모 교육도 하니까 거기 방에 올렸더니 아 선생님 제가 드럼 있는데 드릴까요? 이런 거야. 아 학부모가요? 네 학부모 강사 강동이 지역에 드럼 강사였어요. 음악 학원 강사였는데 몸이 다치셨어. 그래서 드럼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아 저 그래서 기진 받은 거예요? 네 저 기진 받은 거예요. 아직 그때 또 뭐 저기 키보드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애들 마음껏 연기의 끼가 있는 연기고 랩을 하고 싶은 애는 랩을 하고 댄스를 하고 싶은 댄스를 하고 이 공간이 이 공간 자체가 애들의 체험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업이 저는 그렇게 보여. 그 지금 이런 식의 영어 수업을 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 중학교로 고등학교 때 중학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혹독하게 시련을 겪었어요.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고등학교 딱 고등학교 문법 착 하고 도쿄 착 하면 이 뽀대가 나는 근데 뭐 술 착 하는데 애들이 저 아저씨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고생하다가 아 이게 뭐냐 도대체. 그다가 제가 하나 소개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수업 안 돼가지고 미칠 지경이었는데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만화를 기가 막히게 그래. 이게 94년도 벌써 꽤 됐네요. 예, 94년도 얘를 만난 게 제 인생의 행운이에요. 얘를 못 만났으면 지금도 헤매고 있었죠. 얘가 수업 시간에 그걸 그렸던 거예요? 아니, 수업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연히 지나가다 연습장을 봤는데 이렇게 미지막지하게 잘하는 그림을 잘.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 원래 만화 잘 그리는 애하고 못 그리는 애는 눈의 차이가 나요.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 얘는 눈이 다 달라. 근데 그 그림이 선생님한테 어떤 영감을 줬던 거예요? 아 이게 얘가 하도 만화만 그리는 걸 좋아해서 네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겠냐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 날로 15개를 그렸어요. 저는 제일 놀란 게 윈드예요. 아, 그냥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하죠. 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와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이 단어에다 제가 파이트를 지워가지고 하도 잘 그렸으니까 이걸 나눠줘봤어요. 아, 이걸 나눠주고 나서 아 얘네들도 이렇게 조용할 수 있구나. 전 수업시간 떠들어서 수업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 나눠주자마자 정말 교실 안에 치게 돌아가면서 아 이건 뭐야 도대체. 그때 약간 이렇게 머리를 땡 맞은 기분이 좀 맞았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동안에 뭐 내가 만들어서 플래시카드라고 한 장씩 넘겨서 뭐 레이디, 텐트, 비 이럴 때 한 세 단어 읽을 때는 애들이 봐주다가 그 넘어가면 아예 안 봐. 그럼 나 혼자 해. 그게 무슨 수업이야 이게. 가르치나 배움은 없는 수업이야.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나는 안 가르쳐. 나눠줬을 뿐이야. 근데 애들은 배우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이게 힌트가 돼서 그전에는 우리가 단어라는 게 단어장에다 단어 뜻 쓰고 뭐 이거 넘기고 왜 그러지? 어이지 마라. 표현해라. 근데 애들은 표현하면서 영어 단어에 대한 호감도 느끼고 더 잘 외워진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시험 볼 때 선생님 저 공부 아주 잘하는 애가 전교 2등 하는 애가 선생님 저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와서 선생님 그거 잠깐 내려놔야겠다. 네, 네. 이런 숙제 하라고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사실은. 근데 만화 그리면서 단어가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참여를 시키는 거. 아이들과 소통. 참여를 아이들과 참여를 하려면 애들 간의 소통을 저거 찍어서 막 카페에다가 올려주고 교실 저기다 다 붙이고 소통하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쪽 방면으로 계속 참여와 소통이랑 키를 가지고 뭐 교사 모임도 좀 만들고 인터넷 카페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돼. 근데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네. 고등학교로 다시 가실 수도 있나요? 선생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있었다가 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다시 갈 일은 없나요? 고등학교로? 갈 일은 없죠 지금은. 아 그냥 계속 이제 중학교에 계실 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년 퇴직까지. 예예 예.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다가 보상 수업에 좀 제가 좀 맛이 없더라고요. 보상 수업은 계속 문제풀이를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네. 만약에 고등학교로 가셔야 된다 그러면 네. 고등학교는 입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2학년까지는 되는데 3학년 애들한테 이런 식의 수업이 애들한테 팽당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자괴감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학년 하다가 이제 저는 교과서 질문 하나가 내 삶이고 너와 나의 영혼이 만나는 그건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얘기도 하고 배경 지식도 얘기하고 그러면 애들 고소서 얼렁한 거야. 아 문제풀이 팍팍 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풀이 하려고 내가 선생 되는 거야. 아 이건 내 취향은 아니야. 그런 건 오히려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빠이 짜이젠 좀 그런 거.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교사라는 거를 떠올리거나 생각하면 보통은 이렇게 이 교사의 생활들을 잘 모르시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가진 생각이 뭐 철밥통이다, 방학 있지 않냐, 뭐 되게 안정적이지 않냐, 뭐 이런 네. 그런 일종의 선입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일반
대중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점들이 조금 또 그런 점에서 오는 괴리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네. 물 좀 네. 네.